AI 영상 생성형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동영상으로 바꾸는 차이점. 네, 오늘은 이제 크리아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이 비디오 모델에 따라서 이제 생성을 이제 알아볼게요. 비디오 생성. 자, 여러분 이제 먼저 비디오를 이제 생성할 어떤 소스를 마련하는데 이런 소스는요. 우리가 미드저니에서 이제 해도 되고요. 자, 이제 뭘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오늘의 주안점은 이 제너레이트 비디오를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이건 이제 크리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크리아, 이제 크리아 AI입니다. 주소는 www.kriea.ai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제너레이트 비디오 들어가는데 이 모델을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몇 개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인데 볼 것은 여기에서부터 할게요. 1.2.1부터 하는데 왜 그러냐면 스타트 프레임이 있는 것이 이거거든요. 이거 스타트 프레임이 없더라고요. 위에 있는 게.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스타트 프레임을 넣고 스타트 프레임을 요걸 넣을 거거든요. 네, 이걸 넣을 거예요. 이걸 넣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뭘 쓰냐면 윈도우 쇼핑할 때 toward the window display 이렇게 했을 때 스타트 프레임 넣었죠? 이거 이 키를 눌러주겠죠? 맞나요? 네. 그리고 이건 참고로 방금 봤을 때 1920인가요? 1920 곱하기 1080 그죠? 예, 이제 만들어 주고 있는데 보세요. 소녀가 네, 앞으로 걸어가는군요. 일단 우리가 처음 해보는 작품은 1.1. 자, 1.2.1에서 해보는 겁니다. 네, 다행히도 걸어가 주네요. 네. 이거, 자, 이 그림이요. 자, 걸어갑니까? 네, 옆을 약간 보면서 슬쩍 옆을 보는데, 이 빗방울은 별로 안 떨어지네, 근데. 이 빗방울 떨어짐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add 사운드를 넣어볼게요. 자, 사운드를 넣어볼게요. 과연 어떤 사운드가 나올까요? 이게, WAN 2.1 모델이에요. 자, 소리는요? 네, 뭔 소리인지 알수 없는 소리가 나왔어요. 자, 다운로드 했고요. 자, 그 다음에요. 피카로 바꾸고 스타트 프레임을 네, 여기서 하고 엔드 프레임 안 줘도 되나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네, 방금 만든 게 이런 식으로 됐는데 갑자기 무슨 인물이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 The girl walks toward the window display. 자, add 사운드 하고요. 뭐 가서 키스라나요? 비는 내리네요. 근데 이걸 한번 봤더니요. 어유, 그렇죠? 뭔가 소리가 나오는데 이건 좀 특이하네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걸 쓰겠습니다. 스타트 프레임을 하나를 주고요. 이거 줬죠.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번에는 요 2로 한번 해봅니다.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모델을 바꿔가면서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Sorry, this one failed. 이게 failed가 됐대요. 이거 안 되는 것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그냥 스타트 프레임을 이미지를 안 주고 그냥 만들어 볼게요. 스타트 프레임을 안 주고 만듭니다. 아, 예, 나오네요, 이제. 네, 배우 2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Add 사운드 좀 넣고, 네, 한번 보실까요? 또 발자국 소리가 나면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할로. 요걸로 하죠. 아, 이거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네. 이번에 할로 모델은 이런 식으로. 네. 아마 지금 한번 볼게요. 네. 요거 add 사운드로 한번 해볼게요. 비는 내리네요. 이것은. 얘는 비가 내리죠. 아, 이건 조금 멋있네요. 이렇게. 아니, 약간 발을 조금 발이? 발이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아, 발이 약간 부자연스럽네요. 얘는. 뭐 천둥이 치는 것 같아요. 그림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잘 나온 데서 하나는 또잘못 나올 수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이제 무리가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 자, 이번에 다시 나가서. 일단 나가서 하는 이유가 혹시나 해서 그런 거죠. 그대로 해도 돼요, 사실은. 자, 다음에 O1 Live. 얘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10분 걸린다고 되어 있네요. 10분. 네, 지금 나왔나요? 네, O1 Live. 자, 봅시다, 어디. 아, 네. 이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여기에
예, 무리튀기네요. 이게 좀 괜찮네요. 그런데 이 여기하고는 사실 일치하진 않아요. The girl walks toward the window display. 이 앞으로 가라 했어요. 그래서 옆으로 가라는 건안 했는데 이건 맞지 않지만 어쨌든 이것도 잘 나오네요. 보니까. 네, 이것도 잘 나온다. 자, 루마 스타트 프레임은 역시 이걸로 하고 엔드 프레임 따로 안 줬어요. 엔드 프레임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지만 자, 컨트롤 V 하고요. 네, 이번에는 자, 어느 정도 올리겠느냐. 1분 걸려요. 이게 상당히 빠르네요. 대부분 보니까 빠른 모델보다는 느린 게더잘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 모델을 한 곳에서 할 수는 있지만 그 기본적인 모델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옵션 같은 것이 주어지기 힘들다. 이런 단점이 있지만 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이제 크리아 되겠습니다. 이제 크리아로 요거를. 원래는 크리아는 이게 지금 목적이 아니죠. 좀 다른 건데 목적이. 지금 이걸 일단 좀 먼저 해보겠어요. 비교 좀 해보려고요. 무언가 좀 분위기는 있는 듯한 애드 사운드를 한번 해볼까요? 자동으로 이제 소리를. 이거 옵션은 여기에서 크리에이터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아, 봅시다. 네, 소리가. 네,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뭐 어떤 비슷한 소리는 나왔다. 얘는 루마에서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레이2가 있는데, 레이2도 한번 해보죠. 뭐 그러면. 얘도 스타트 프라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갖다가 한번 써봅시다.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것은 익스펜시브 모델이란 말이 뭔 말일까요? 비싼 모델이다. 얘도 1분 걸리네요. 상당히 빠르게 가는 걸볼수 있어요. 이건 보통 720p.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기본 모델보다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델을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1080p가 그 사이트에서는 옵션이 있을 수 있고, 그 가격에 따라서. 이건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모델을 옆에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비교하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아, 이건 빗방울이 상당히 굵고, 빗방울만 나오고, 얘는 움직이질 않네요. 분명히 썼는데, 얘는 왜안 움직입니까? 빗방울만 내립니까? 네. 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뭐, 소리야, 뭐, 비슷하겠지만은. 그 다음 다른 걸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좀 기대되는 모델이 이제 하나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런웨이를 하는 거죠. 1분밖에 안 걸리네요. 런웨이가 깨끗하네요. 네, 이 런웨이가 정확하군요. 이 프롬프트를 정확히 먹네요. 이게 맞죠,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소리는 마음대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클링이죠. 클링에 이번에 1.6. 요 10초도 할 수가 있는데 5초만 일단 할게요. 한번 이것도 가보자. 이제 아 이제 5분 정도 걸리네요. 자, 클링입니다. 요즘에 자주 쓰죠, 클링. 지금 클링 1.6. 아이고, 클링 1.6은 이거 뭐예요? 얘는 옆으로 가네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간다. 일단 뭐 그런다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하나에는 또 그렇게 또 나올 수 있고 이래요. 클릭 1.0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10분 걸리네요. 이게 됐어요? 아, 이게 괜찮은 것 같네요. 오히려 이것도 움직이질 않네요. 근데 보고만 있는 거야. 제일 위에 있는 것에다가 컨트롤 V 놓고 이것은 네 그냥 만들어 보죠. 2분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자, 어느 정도 품질이 나오는지 봅시다. 현안 이거 중국 프로그램. 지금 텍스트 이제 비디오를 한 겁니다. 텍스트 투 비디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네요. 그리고 소라에서도 해볼 거예요. 소라에서도 해볼 겁니다. 720p 똑같이 하고요. 하나만 나오게 하고. 소라는 이게 문제더라고요. 소라는 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같은 뭘로 유지가 안 돼요, 사실요.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해. 비디오 모델에서, 텍스트를 비디오로 만들어야겠어요. 좀 컨트롤 V, 생성. 지금 이게 구매를 지금 안 해서 그런지, 이건 생성이 되네요, 여기서는. 프레임을 먼저 주고는 안 되더니,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네, 만들었죠. 파이어플라이에서 만든 거예요. 다른 거 특별하게 준건 없습니다. 보시죠. 네,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윈도우 디스플레이가 또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 프레임을 이렇게 주려고 아까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로드할 수 없음. 바로 이렇게. 이게 나와서 이거 안 됐고, 이제 구매하기 누르면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이 비디오 모델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없는 모델부터 잠깐 보면은 오픈 AI의 소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도비사에 나온 파이어플라이가 있죠. 파이어플라이도 최근에 비디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그냥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제일 위에 거. 그 다음에 완 2.1 이거요. 자, 이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죠. 컴피 UI거든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버를 들어가서요. 그다음에 템플릿 탐색에서 여기에서 비디오에서 이렇게 이미지에서 동영상으로 이거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완 거고 피카는 이제 피카는 여기죠. 자, 여기서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비디오 생성 눌러서 이제 비디오 하는 거고 이건 이제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배우2 모델이죠. 배우2 모델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미지를 영상으로 이걸 이용했겠죠. 이걸 이용했는데 가격을 보면 가격이 여기 있겠죠. 네, 이렇게 가격이 돼요. 이제 뭐 가격들이 사실 비슷비슷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맞는 것을 선택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써서 잘 나올 만한 것. 하일리 루어는 자, 이 모델과 이 모델 여기 두 개. 지금 이제 크리아를 중심으로 하니까요. 이거 두 개가 이제 다 되는데 이제 하일루어를 보겠습니다. 하일루어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트 비디오를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할때 이제 모델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 모델 이걸 쓰는 게 처음 것인 것 같고 O1 라이브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2D 일루미네이션에 좀 특화되어 있죠. 자, 그 다음은 여기에서 이 페이지에서 한번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비디오 들어가서 그쵸? 이미지 투 비디오. 그러면 이거 넣은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즉 원래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원래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맞다. 그죠? 지금 현재 할로 AI 본체에서 지금 하는 방법을 좀 보고 있습니다. 본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 본체에서 이제 이미지 투 비디오로 해서 이건 좀 특이하네요.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간다. 그쵸? 네, 상당히 특이한 모델이 나왔어요. 그래요. 이거 참잘 나왔네요. 여기서 하나가 더 그동안에 나왔죠? 자, 참고를 안 하고 하는 거. 예, 이렇게 가네요. 예, 좀 이상하게 통과를 했는데, 얘하고, 예, 얘는 조금, 얘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얘는 여기를 눌렀어요. 이거 눌렀어요. 프롬프트를 좀 수정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든다는 것이, 얘는 안 누르고 한 거죠? 예, 안 누르고 그냥 바로 한 거고. 얘는 얼마냐? 얘는 얼마입니까? 네, 1년을 보지 말고, 한 달을 봅시다. 얘도 거의 35에 맞춰져 있잖아요. 프로그램마다 어쨌든 이름이 달라. 이건 스탠다드고 베이시고. 그런데 여기는 10 정도 맞춰져 있고 여기는 35 정도 맞춰져 있는 기가 막히게 참그 통일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루마죠. 이 루마 AI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드림 머신으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비디오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루마 모델 중에 보면은 여기에 레이2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레이2를 또 말하고요. 자, 루마 모델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을 잠깐 보죠. 이런 거 눌렀을 때 나와요. 가격이 이렇게 되죠. 자, 먼슬리는 이렇게 되고요. 이건 참고로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 런웨이. 자, 런웨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걸 누르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비디오 누르고 제너레이트 비디오 누르고 이제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비디오로 이제 바꾸는 건데 얘는 지금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하시고요. 자, 여기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클링이죠. 클링. 클링은 클링 1.6도 쓸수 있고 클링 프로도 쓸수 있고 클링 AI에서는 이미지 투 비디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쓰고 generate. 지금은 이제 클링 1.6이냐 1.6이잖아요. 클링 1 다음에 클링 1.0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이제 클링이고 이것은 이제 가격을 보면은 네, 이게 가격입니다. yearly, monthly. 이것도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크리아에서 이거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요걸 한번
봐볼까요? 당신 아이들 현실로 만드시오. 지금 시작하기. Try it now. 이게 지금 중국어로 갑자기 중국어로 나왔어요. 갑자기 중국어로 나와서 어쨌든 좀 복합적인 건데 얘는 프라이스가요. 한 달에 베이식은 이제 $10. 이제 프로가 $35. 즉 이제 웬만한 거 보면은 거의 $35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프로 정도 써야 뭐 좀 웬만한 걸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플랜을 쓰려면 한 이게 $35 한 45,000원 거의 50,000원 정도 한 달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프로그램당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자기한테 맞는가를 하기 위해서는 프리를 써보다가 이제 베이식 정도 일단 써보는 걸로 시작해서 이제 하는 게 하나의 이제 팁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요 이 커뮤니티로 조인을 해가지고요 이 디스코드 들어가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돼요. 크리아 들어가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크리아. 우린 이거 이제 비디오에 대한 걸 지금까지 보셨습니다.